가세요. 마지막. 다 먹었어요. 깼다. 정신이 좀 들어?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 지하철역이야. 지하철역? 응, 지하철. 지하철 알아? 네, 들어는 봤어요. 일단 물 좀 마셔. 그래서 바다로 간다고? 네. 근데 바다도 마찬가지일 텐데.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일걸? 네,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도 가보려고요. 잘 배치매다. 아마 우리가 이거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지. 예. 원래 그 이 지하철의 영무원이었다 카데. 맨날 저러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 지하철 운행 중단한 지 20년도 넘었는데 말이야. 할매요! 아이고, 열차 들어오려면 멀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드 혁우의 보컬 오혁 씨가 향년 6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오혁 씨는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해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장례 일정은 뭐야? 오혁이 죽었어? 고인의 음악을 야, 팬들이 너 오혁 알아? 아니. 밴드 혁우 몰라? 야, 진짜 몰라? 야, 그래도 노래 들어봤을걸. 벚꽃 엔딩 몰라? 아, 그 노래 좋았지. 아니. 그 노래는 혁우 노래가 아니라 너 태어나기도 전이구나. 그건 뭐 모를 수 있지 뭐. 야, 오래간만이다 벚꽃 엔딩. 공기 섞기 전엔 벚꽃 엔딩 들으면서 봄만 되면 소풍 나갔었는데. 소풍이 뭐예요? 소풍도 몰라? 친구들하고 김밥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야 조용히 해. 날씨 나온다. 환영부의 인공 강우 실험이 다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다고 한 거야? 언제 죠? 네, 기상 연결 소식 관련해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쪽으로 136km 가야 해. 136km? 걸어가기 좀 먼데. 진짜 가려고? 너 제정신이야?
아이고. 야야 덥다 덥다 야, 야. 떨어져라 야. 잘 가. 아이고 참. 아이. 뭐 하는 거야? 잘 가라. 야 멀리 못 나간다. 가래. 야, 가자지 마라.